여쭤볼 거네. 네. 이재명 사주를 여쭤보시고. 요즘 정치 쪽이 유행인가 봐요. 사건 사고가 이분 되게 많으시던데. 이분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연명에 나가고 있다, 버티고 있다. 지금 이분 속은 속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상당히 힘드시고 모양만 당대표예요. 근데 이재명 씨는 보면 관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제를 피해나기가 또 어렵습니다. 사람들 구속되니 안 되니 말들 많더라고요. 저는 구속된다야 끊어질게. 어쨌든 이분의 운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분이 말씀은 안 해도 이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절대 나는 구속 안 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머리는 상당히 좋은 양반이에요. 이리저리 해왔는데 그게 지금 하나둘씩 다 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 검찰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 대놓고 아예 털고 있잖아요. 이분이 버티는 것도 한계점이 있을 거다. 흐름도 그래요. 근데 흐름도 지금 내리막이에요. 흐름이 내리막이라 운도 중요해요. 아무리 이런 사건이 빡빡빡빡 터져도요, 운의 흐름이 상승을 치는 해잖아요. 피해갑니다. 근데 운의 흐름이 내리막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피해가 좀 어렵다. 지금 그런 게 보여요. 선생님 봤을 때 조만간에 구속돼. 그게 딱 오래 걸린다는 것 같아요. 다음 대권 후보로도 아마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다음 대권 후보요? 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걸요. 대권 후보 자체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권까지 가시기는 좀 힘든 사주예요. 아싸리 다음 대권이 된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분이 있는데, 아마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대권을 간다라고 하면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죠. 그분이 대선 나올 거예요. 대선 나오면 한 80% 정도 제가 승률 봅니다. 80%? 거의 그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다음 대권 때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씨는 조금 흐름이 점점 힘든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주. 진짜 후수저로 태어나서 당대표까지 한 사주만 해도 대단한 사주. 이분 사주가 뭐 안 좋다가 아니고요, 이분 사주는 큰 사주죠. 예전부터 나랏밥 먹는 사주들은 나쁜 사주. 지금 국회의원들도 대단한 사주들이에요. 옛날 같은 뭐 정승 뭐 그런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다. 좌회전 우회전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거기다가 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들어와요. 그건 반드시 사람이 알아야 돼. 크게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사는 분명히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흐름이 내리막 흐름이다 보니 조금 힘들게 갈 수 있다.